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케이스 정원을 잘못 알고 엿먹은 컨셉인데요. 엿먹어서 선택한 컨셉인데 상당히 괜찮아서 간만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요 케이스 설명해 드릴게요. 실버스톤의 프리메라라는 케이스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비닐 좀 뜯고 다 같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자, 실버스톤의 프리메라라는 케이스입니다. 프리메라 01이야, 01. 01입니다. 잠깐만요, 카메라 좀 띄워 드릴게요. 실버스톤의 프리메라 01이라는 케이스입니다. PM01이네요, PM01. 하여튼 케이스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 케이스가. 내가 실버스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버스톤 회사 좀 되게 못 믿겠어. 파워도 별로 못 믿겠고 나는 그냥 등급을 믿는 거지. 자, 근데 이 케이스는 상당히 괜찮아요. 실버스톤의 프리메라라는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이겁니다. 이거 역시 이거 전면에 메시야, 메시. 저 전면 메시 진짜 선호하거든요. 전면 메시인데 또 중요한 게 더 있어. 140mm 팬이 3개 있어. 140mm 팬이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후면에도 140mm 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베어링은 모르겠어요. 중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얘가 이 중요한 게 이 폭이 있죠, 폭이. 이 폭이 180이야, 180. 180이다 보니까 5만 쿨러 다 집어넣고도 공간이 남아. 프리메라 빨간색 있어요. 빨간, 검은색에 빨간색 있어요. 프리메라 괜찮아. 공랭용으로 프리메라 괜찮아. 그래가지고 상단이 메시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전면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케이스는 11만원 됩니다. 11만원. 가격 괜찮은 편이고, 기본 펜 4개가 다 140mm야. 그래서 140mm를 6개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 더. 하나 더. 좋은 거 하나 더. 허브 있다, 허브. 3핀짜리 펜을 달 수 있는 허브가 있습니다. 그것도 10개를 달 수 있어. 10개. 선정리 홀은 뭐 그냥 그런 편이고, 하드디스크 베이 3개. 하여튼 요런 케이스입니다. 네. 케이스는 좋아, 내가 봤어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이거 실제로 해봤는데 여기다 전면 순행을 하는 거야. 전면 순행. 여기다 전면 순행을 하는 거야. 전면 순행. 전면 순행을 하는데 라디에이터를 가운데다 끼고 전면에 140mm를 5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로. 아, 존나 좋아. 결과가 상단 순행보다 더 좋아. 실버스톤의 프리메라라는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가격도 괜찮고 140mm 펜을 4개를 준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죠. 거기다 허브 있고 11만원. 그리고 전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꼽고 싶네요. 아,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이 케이스는 씨발 그 올드 스타일이라 나사로 풀어야 돼. 일단 분해하려면 나사를 풀어야 돼. 존망이야. 나사를 풀어야 돼, 씨발. 요즘 누가 나사 풀고 씨발 이거 펜을 분해하냐. 아, 미친 케이스, 씨발. 뭐야? 왜 부사지는 소리가 나냐? 나사 풀었는데. 나사 하나 풀었을 뿐인데 씨발 부사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 씨발. 촉박 같은 짓 할 거야 자꾸. 나사가 씨발 여기 뒤에 4개 있어요, 4개. 아마 저쪽 편에도 있을 거야. 나사 풀고 박지 마. 나사 여기 또 있어. 나사로 풀고 박지 마세요. 건망입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올드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 수 있어. 이제 라디에이터를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떼, 이거를 떼야지 뭐. 그래서 펜 떼야 돼. 펜 떼고 라디에이터 박아야 돼요. 라디에이터를 박은 다음에 펜을 다시 달면 돼.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박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엄청나게 장점이 커요. 엄청나게 장점이 커. 라디에이터에 펜을 5개를 하기 때문에 이 진짜 라디에이터 엄청 잘 시켜요. 이런 거를 생각했었어요. 없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들고 왔지. 이거 보여주려고. 없으니까 내가 이걸 들고 왔지 오늘. 겹쳐서. 어. 이거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러니까 전면으로 해야 될 때 그 쿨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 아 병 이게 직렬이라면 병이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요런 식으로 달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달았죠 이번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사이에 두고 팬을 다섯 개가 나는 겁니다. 다섯 개 요런 식으로 되게 되면 직접에다 간접을 같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루망까지 같이 식히면서도 CPU의 그 뜨거운 열을 강력하게 식힐 수 있는 구조로. 예. 그리고 후면도 140mm 팬이 있어요. 실버스톤의 팬은 풍량이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하여튼 요런 느낌의 컨셉입니다. 상단이 막혀있긴 하지만 전면에서 이미 지금 140mm 팬을 5개를 달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열 측정했을 때 발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저번에 실수해서 했는데 얻어 걸렸지. 그래픽카드 아무거나 사지 말자라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얻어걸린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할 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단에는 140mm 팬을 두 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mm 팬을 총 몇 개 달았냐 지금? 5, 6, 7, 8개. 오케이? 140mm 팬을 8개를 단다. 대신에 RGB로 바꾸면 팬값이 존나 많이 듭니다 이거는. 왜냐면 팬이 씨발 다 달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RGB로 바꿨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씨발 이거야. 이거 여기 다 보이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렸잖아 지금 촉박같이. 노쿠아랑 그 LLHD 이런 애들은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차이가 뭐냐? 기본 쿨러요 라이젠. 기본 쿨러 쓰면 되지. 기본 쿨러 조그만 기본 쿨러 쓰면 되죠. 기본 쿨러를 두고 다른 쿨러를 찾을 필요는 없죠.
파워 달겠습니다. 파워 답시다. 잘했다. 나 몰래서 하나 생각했다. 에이엠포 돼. 아, 조수복. 그 브라보텍이 수입하는 애들은 지원을 되게 일찍 해줬어요. AM4 근데 이 CR60 하나는 이쁘진 않아요. 해보니까 CR60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쁘진 않습니다. 해봤어. TION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해봤어. CR60은 끝났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자, 하여튼 이게 결과물이에요. 화면도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LED 나와요. 자, 그래서 전면에 강력한 바람과 후면에도 140mm 순행, 그리고 상단에도 140mm, 그리고 역시 전형적인 기가바이트의 딸쟁이를 위한 LED, 그죠? 예, 최고다. 감히 얘기하건데 딸쟁이를 위한 진정한 딸쟁이의 이렇게 모드, 기가바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펜을 사용했지만 적당히 이렇게 LED도 있고 제법 괜찮은 느낌의 시스템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